안녕, 3학년 친구들 수학 2단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수학 교과서 46쪽을 펴세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를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문제를 다 풀어보았나요?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분, 반직선, 직선을 찾아 이름을 써봅시다.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도형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든 선인 반직선입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도형은 직선입니다. 직선은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린 고든 선이었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형은 두 점을 곱게 이은 선, 선분입니다. 그럼 반직선부터 이름을 붙여 주도록 합시다. 반직선은 끝은 없지만 시작점이 있어요. 이름을 붙일 때는 시작점부터 써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도형은 정, 이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반직선 이윤 기억 이 됩니다. 두 번째 반직선은 정, 기주에서 시작하여 정, 기을 지나기 때문에 반직선 이드 이율 이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직선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전부터 불러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세 번째 도형은 직선, 미음, 미음 직선, 비음 직선, 기음, 미음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도형도 마찬가지로 직선, 치읒, 치읒, 직선, 지읒, 치읒, 치읒처럼 두 개의 이름을 갖습니다. 선분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선분은 시작과 끝이 있는 곧은선이지만 어느 점이 시작이고 끝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선분도 직선처럼 이름을 두개 갖게 됩니다. 선분, 시오디응 선분, 이응시옷, 선분직선, 반직선에 서로 다른 점을 교과서에 정리하여 써보세요. 2번 문제입니다. 각을 두개 그리고 이름을 써보세요. 각이란 한 점에서 그은 두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었어요. 먼저 점, 기억, 니은, 미음의 각을 그려볼게요. 선생님과 다르게 그려도 괜찮아요. 답이 여러 개인 문제니까요. 이 도형은 점, 기억에 각이 생깁니다. 이름은 각, 이은, 기억, 미음. 각미음 기억 니이라고할수 있어요. 남은 점들을 이용하여 각을 그려 볼게요. 선생님은 점기의에 각을 만들었어요. 이 각의 이름은 각이극기음각 위일비티그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 도형을 보고 직각을 모두 찾아 표시하세요. 그림을 보니 네 개의 사각형이 있네요. 직각을 모두 찾아보았나요? 직각을 찾기 어렵다면 직각 삼각형의 사각형에 각에 갖다 대 보세요. 직각은 첫 번째 사각형에 두 개, 세 번째 사각형에 네개 있습니다. 우리는 이세 번째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배웠지요? 직사각형이란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었습니다. 다음쪽 4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까지 5개의 도형이 있네요. 이중 삼각형은 어느 것인가요? 가, 라, 마가 삼각형입니다. 이중 직각삼각형은 무엇인가요? 직각삼각형이란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이라고 배웠지요? 가와 마 삼각형에서 직각을 찾을 수 있네요. 따라서 가와 마가 직각 삼각형입니다. 5번입니다. 두 사각형에 대한 대화를 들어보세요. 두 사각형 가와 나는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야. 그러므로 가와 나는 모두 직사각형이야. 사각형 나는 내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내변의 길이도 모두 같아. 그러므로 사각형 나는 정사각형이라고도 할수 있어. 사각형 가와 나는 내각이 모두 직각인 직사각형입니다. 사각형 나는 내변의 길이도 모두 같으니 정사각형이기도 하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창문 하나에서 몇 개의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은 모양끼리 먼저 세어 봅시다. 두 칸짜리 직사각형은 모두 6개 있습니다. 세 칸짜리 직사각형은 3개, 한 칸짜리 직사각형은 4개 있네요. 모두 더하면 13개입니다. 정답일까요? 땡. 가장 큰 정사각형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것까지 세면 직사각형의 수는 모두 14개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오늘 푼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풀어보세요. 그럼 안녕.